EMS 슈트입니다. EMS 오늘 아, 네네. 연예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는 EMS 트레이닝을 오늘 진행해 볼게요. 네. 토할 수 있거든요. 어? 토할 수 있다고? 네. 아, 아이고. 심부 근육까지 엄청. 이게 한 번의 효과 있어 아니면 계속해요? 뭐 이게 한 번의 6시간 효과라고 유명하잖아요. 20분의 6시간 효과라고. 20분 트레이닝인데 왜 그 말이 나오는지 해고 많아요. 어? 또 해줘요 이럴 것 같아. 힘든데 진짜? 힘든데 사우나하고 나온 기분인데요? 이렇게 할 것 같아 느낌. 느낌이. 근데 사람들은 할 때 고통만 제가 계속 무서워해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살살 해주세요 그래도. 네? 살살 잘 하시니까 아니야 살살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거예요. 와 아 많이 오는데? 오 지금 저한테 점점 기대고 있어요. 아 잠깐만 살살하자 너희 스쿼트 기억나? 가지 동작인데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자 스쿼트 하나 그렇지 둘 셋 내뛰어야죠. 아 그렇지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작.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넷, 하나만 더. 다섯, 나이스. 오, 오케이. 오. 1세트 끝. 오. 잘했어요. 네? 1세트? 네. 이렇게 순호 씨는 날마다 자신과 싸우고 있다. 자, 웜업 하는 거예요, 웜업. 20kg로 아. 웜업을 하고요. 무게 치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간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혼자서 이렇게 트레이닝 한단 말이야? 처음이에요. 우와. 이 시간에 깨워. 50 가겠어. 아 그만해. 그만해. 막셋. 제가 지금 하는 게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인데 저 예전에 첫 대회에 나가기 전에 110kg 든 적 있어요. 그래서 박수 받은 적 있어요. 아, 왜 그래. 우리는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신장병 진단할 때. 근데 그 무리라는 기준이 그것도 프레임이더라고요. 그냥 안에 있는 에너지의 발산을 제대로 된 출구물을 만나주면 우리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 한번 이 무게만 느껴볼래요? 안 되면 무리하지 마요. 허리 다쳐요. 자, 무거우면 그대로 내려놔야 돼요. 들고 나오지 말고. 어! 연기하는 거 아니죠? 연기 아니라 어, 안 들리는구나. 아이 고정이 났잖아. 왜 이래? 빨리 풀어. 형 자 풀었어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업. 어 이 정도. 어. 느껴봐야 돼. 어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자 근데 이제 EMS의 운동은 이렇게 슈트를 입지만 이 자체가 저항 운동이어서 100kg 정도의 중량을 이고 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100kg를 중량을 들고 또 이 무게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는 내 몸무게의 거의 두세 배, 세 배 가까이죠. 내가 60kg거든요.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2.5배는 들 수 있는 거네. 그치? 우리 몸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걸 잠재력이라고 하죠. 괜찮으세요? 네. 어. 충분해요. 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어, 관절에 무리가 없어서 유명한 운동이죠. 이게 관절을 몸에 몸에 아, 괜찮아. 우리 그 걱정하면서 잘 먹잖아요. 왜 이거는 어. 뭐 일주일에
일주일에 몇 번만 해야 된다 이게 고강도 운동이긴 해요. 그러니까 두 번? 일주일 두 번. 그냥 힙 운동을 그냥 맨몸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뭐 엉덩이 올리는 운동한다. 그래서 엉덩이 자극을 잘 못 느끼고 운동했을 때 엉덩이 이렇게 때문에 못 걷겠어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1위는 그게 가능하다. 그럼 이거랑 몸 만드는 거 PT랑 같이 병행하면서 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힘은 더 나오게 하고 허리는 더 들어가게 하고 저는 시간이 항상 쫓겼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얘를 입고 그냥 막 마감하고 이렇게 옷처럼 입고 마감하고 그렇게 많이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몸 잠을 찌릿찌릿해 자꾸 정전기가 많이 나 머리도 항상 이렇게 떠 있고 그래서 탄력에 좋은 운동이다 탄력 준비 시작 맞아. 이 중심이 무너지는 사람은 이 코어에 붙어 있는 게 사지잖아요. 팔다리가 얘가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얘 사용법을 몰라지면서 근골격계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의자 앉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되도록이요. 그래서 짐볼 같은 거 갖다 놓고 사무직 사람들 권고하기도 하고요. 뭐 모니터 높이를 맞춰주기도 하고. 업종을 승무원하다가 이걸 바꿨잖아요. 제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티칭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야 치킨! 이거 이거 하다가 할 수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나는 믿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어떻게 정말 손톱만큼씩 변했지만 오늘날 보니 많이 변했잖아요. 트레이너 선수가 멋지다. 아니 트레이너란 직업을 이렇게 가까이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워낙 긍정적이셔가지고 근데 저 되게 공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막셋이니까 40개 도전해볼게요. 이거 엄청 동기부여하고 무거운 거 지어주고 시작 하나 그렇지 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셋 지방 그렇지 네 여덟, 두 개, 아홉, 열. 수고했습니다. 해내셨어요. 하이파이브 한번 주먹 하이파이브. 자, 이거 끄는 순간 거짓말 같이 없어져요. 오! 와! 야, EMS 너무 효과 좋은 것 같고요. 잘했어요. 처음인데 너무 잘했어요. EMS 전문가. 네, 진짜 EMS 짱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네. 라인이 예뻐지는 거 진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예뻐지려나? 기대하세요. 오늘 500g 또 빼셨으니까 잘했어요. 30분 하셨어요. 이 마법의 목소리 잘했어요. 진심 진짜 모범생이시고 너무 잘 따라와 주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 10분이나 더 해내셨어요. 와 엄청나다. 동기부여 같습니다 저도. 저도 오늘 진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요. 같이 성장하고 예쁘게 프로필 찍읍시다. 할 수 있어요?